이주연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력 인프라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5년 뒤 53개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아랍에미리트 업무협약은 물론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원전 관련 기업들 많은 모멘텀과 함께 지속적으로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 이주연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포착한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전 지금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뭐 발표될 수주 소식이나 아니면 입찰 뭐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국내에서도 원전 더 짓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 원전주들 조금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무조건 담아봐도 좋다고. 아, 무조건입니까? 네, 아, 너무 강하게 말씀을 네, 무조건 담아봐도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에 하나가 그렇죠. 원전이기도 합니다. 예, 좀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뭐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 달 전이었나 두 달 전이었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막방 했을 때 네. 네,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우진엔텍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사라지기 전에 이제 선물로 드렸던 네. 종목이었는데 아, 상당히 최근에 잘 갔었습니다. 어, 그쵸. 상한가 네, 그러면서 네, 네. 이제 일단은 뭐 축하드린다라고 이제 자랑 조금 네. 하고 넘어가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걸로 기대를 해보는 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예, 모든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좀 섹터다,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AI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좀 파생되고 그리고 AI 테마로부터 확산되는 이런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도 이제 내년에는 전력 문제 때문에 전력을 해결하지 못하면 AI 발전 못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전력을 이제 좀 충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특히나 전력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그럼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조금 한계가 좀 있기는 하죠. 뭐 지역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원전을 계속 신규로 짓고 그리고 또 SMR 쪽으로도 신규 발전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대형 원전 쪽에서는 굉장히 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봐야 한 5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원전 측면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기간에 뭐 딱 맞춰서 이제 원전을 짓는다든가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뭐 체코 원전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수주 소식들도 좀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아마 이제 수주가 누가 가져가게 될지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규모가 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또 큰 규모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체코에서 이제 그 낙찰을 받는다라는 거는 원전에서는 또 나름 강국인 프랑스를 이기고 낙찰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를 이겼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좀 평가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장기적인 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이슈였는데 UAE랑 또 우리나라가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뭐 300억 달러 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전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이 원래는 좀 계획이었었는데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이죠. 이게 발표가 이번 달에
5월에 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좀 미뤄질 것 같죠. 오늘이 5월 말인데. 네네. 네. 그래서 암튼간에 근데 아마 다음 달에는 좀 나겠죠. 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11차 이번 기본 계획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조금 그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11차 계획이 나오고 나면은 단기적인 네. 매물 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전 관련된 뭐 모멘텀 좋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때문에 한번 또 부각을 받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정부에서 뭔가 발표할 때 그럴 때 또 한번 반응 나고 하고 체코 수주 결정 날 때 또 한번 뭔가 나고 이게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준비돼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네, 그 계단식으로 뭐 단기적으로 슈팅이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갔다가 이제 조정식 매수 관점을 그때는 접근을 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원전주들이 단계적으로 정말 레벨업 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 어떨까요? 그제였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한데 최근에 원전주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전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4%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5일 추세를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살짝 꺾이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18,000원이었던 주가가 21,000원대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어가면서 수주액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앞으로의 뭐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BHI 같은 경우에 전일 6%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9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후에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역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대우건설은 약보합권 0.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프라하 현지에서 원전건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체코 수주를 위해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프랑스와 우리나라 어디가 지금 선정이 될지 각축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 기업들 최근의 흐름 괜찮았고요.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같은 종목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원전주들 급등이 나왔다가 잠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주현 대표님, 뭐 아까도 자랑해 주셨지만 우진엔텍 또 가지고 오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네. 다른 종목으로 뭐 볼까요? 오늘은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수산 종목을 인더스트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뭐 SMR도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성장주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정책에서 이제 조금 원전에 대한 원전이 좀 많이 죽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전 기업들이 실적상으로 그렇게 좀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상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수주가 점점 더 확대가 될수록 계속해서 이런 수주라던가 이런 매출 실적적인 측면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뚜렷한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이 붙긴 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서 분명히 또 자리를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돌파에 성공한 만큼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산 인더스트리한테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화력 발전소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들 중에서는요, 이 원자력 계측 제어 설비
그 장비 쪽에서는 이제 1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측 제어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그 1차 계통, 2차 계통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1차 계통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으로 개방이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정 KPS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2차는 이제 민간이 개방이 돼 있고요. 근데 민간 개방돼 있는 분야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한 30% 정도로 작긴 합니다만 그 30%를 대부분 수산 인더스트리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민간에 좀 개방하는 그 범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 인더스트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량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2023년도에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 계획 예방 정비도 이제 단독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원자력 발 계측 제어 설비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앞으로 일단은 그 뭐 이번 11차 계획도 마찬가지고 네. 발전소를 계속해서 지을 거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SMR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뭐 SMR 수주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수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SMR에 굉장히 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SMR의 필수적인 PLC라고 해가지고 온도를 제어해주고 이런 좀 안전적인 측면이라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LC를 개발하는 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SMR이라던가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5월 27일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해 주신 이 장비 쪽에 한번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길 대표님도 한 종목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 좋을 것 같습니다. 봐야죠. 네, 보셔야 되는 게 뭐 이제 원전 쪽에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SMR 관련된 것도 이제 기대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수주 받아서 납품한 거 있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실적에서 보셨듯이 1분기에 이제 루마니아 SMR 관련 수주가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뉴스케일 파워는 뭐 확인된 바 없다 이랬는데.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시장은 조금 빠졌다라고 보지만 그 주가 보시면은 쭉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발 전력 관련해서 SMR이 갖고 가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SMR 관련된 게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고 이슈에도 반영이 되는 건 전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된 것들도 있죠. 뭐 7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이었다가 미국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랑 한국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전 기수가 한 개가 아니라 지금 네 개까지 확장이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국이 가져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전 하나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한 기 지을 때랑 네 기 지을 때랑 액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은 안전성과 돈 들어가는 걸 안 따질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저는 고루고루 갖춘 게 저희가 가성비가 좋겠죠?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대려 늘어나서 수주에 대한 확률이 더 늘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지금 2만 원대 후반까지 조금 조정은 됐지만 네.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2만 원 터치하냐 안 하나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지금 저는 충분한 위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길건우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관심 많으신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너무 많으시니까 2만 원 선은 지킬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요 라인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길건우 대표, 이주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주현 대표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길건우 대표님과 좋은 이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